오늘 토론할 주제는요, 1987년 투쟁 20주년, 87년 유월항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87년 유월항쟁 20주년 되는 올해가 해인데요, 우리가 이 항쟁으로부터 배울 교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개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연사분으로부터 연설을 이제부터 듣겠는데요. 이번에 토론에서 연설해 주실 분은 최일봉 연사분이십니다. 다 함께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투쟁 87년 6월 항쟁을 직접 이제 경험하셨던 최일봉 연사로부터 이제 듣는 건데요. 최일봉 연사님은 87년 당시에 군포공단에서 노동 야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분신 택시 노동자인 박종만 추모 사업회를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 강사이셨는데 강사를 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 트로츠키주의 토론 서클 활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이신데요. 서울대 언어학과 사무실에서 이 박종철 추모식에서 이과 선배로서 이런 추모식에 참가했었던 이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항쟁에 참여하신 그리고 그런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을 당시 하셨던 분에게 듣는 이 토론회인 만큼 특히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사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화 이행이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민주주의 이행이라고도 그러는데, 막스주의적인 용어로 좀 풀어서만 얘기를 하자면,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은 바로 6월 항쟁에서 시작됐습니다. 6월 항쟁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꽤나 많이 진척이 되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잔재가 꽤나 강하게 남아 있어서 가령 전형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갖고 그 정권 초기에는 잠시 칼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금방 정권이 이제 위기에 빠진 그 즉시 다시금 위력을 발휘를 하곤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한총련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시우 평화 작가 같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의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노동계급의 투쟁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의 기점이 바로 6월 항쟁인데요. 이 6월 항쟁이 왜 그럼 노동계급의 투쟁이기도 하냐, 어떤 면에서. 물론 6월 항쟁은 부르주아지의 일부 소수파인 자유주의자 부르주아지도 참가했고 중간계급도 참가했고 특히 지식인 계층들 많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학생 청년들도 참가를 했지만, 자, 이걸 한번 봐보시죠. 이 사진을. 이 사람들이 무슨 부르주아 야당, 당시에 김영삼과 김대중 야당 당원들 같습니까? 전혀 민주화 이행의 동력이 그런 부르주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학생과 청년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 강사 같은 지식인들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대부분 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100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 이한열 추모 집회는 7월 5일날, 아, 8일날,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학생 다 긁어 모아도 100만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참가를 했던 거예요, 이 안에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 돌아가갖고, 그래가지고 사용자에 맞서서 파업을 일으킨 게 바로 7, 8월서부터 9월 중 까지의 7, 9월 노동자 대중파업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이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정치 투쟁에서 경제 투쟁으로의 전환을 그런 동력을 분석한 바가 있죠.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은 상호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서로 갈마들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이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 유월항쟁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론적 틀을 좀 그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트로츠키는 후발 공화국에서 후발 공화국에서도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을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가 아닌 그런 그 이 후발 공화국에서도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내놨는데 그것을 그는 당시에 연속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후발 공화국의 사회 발전의 특징을 이제 요약을 하는데 첫째, 후발 공화국은 대부분 흔히 이 국가 주도 그리고 외국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사실 그 이 박정희 정권의 그 수동적 혁명, 그람시가 말한 그런 수동적 혁명에 의해서 이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화를 일으켰죠. 그리고 자본이 국내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들여오는 외국 자본이 굉장히 주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로츠키는 발견을 한 거는 이런 그 상대적 후진국에서의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지는 취약하고 소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됐던 그 부르주아지의 자유주의적인 분파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그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처음에 그냥 그 얘들이 그냥 완전히 박종철을 죽은 사실 자체를 은폐를 해버리고 그냥 고문치사 됐다는 사실을 은폐해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니까 두 명을 속죄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시키게 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것도 사실은 그 축소 조작이 됐던 거죠. 원래 그 고문 경관은 다섯 명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 조작 은폐했는데 그 시도를 그러니까 폭로가 이제 됩니다. 이 5월 18일 날 가톨릭 미사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급진 신부인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 은폐 축소됐다라고 폭로를 해가지고 그 당시 또 그 5월 18일 날은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 아닙니까? 7주년 기념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그거보다 사실은 전에 이 사실이 폭로될 수가 있었어요.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던 그 고문 경관들이 자기네들만 그렇게 막 죽일 놈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감옥에서 그거를 갖다가 교도관에게 하소연을 했고 그 교도관이 그것을 당시 감옥에 있던 이부영 씨한테 나중에 이제 배신자가 돼서 한나라당 의원이 되는데 그 이부영 의원이 아니죠. 이부영 씨 당시 제야 요즘 말로 하면 막 좌파인 이부영 씨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이부영 씨는 자기가 아는 교도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교도관은 그거를 바깥에 있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당시 그 제야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배신자가 돼갖고 김영삼 정부 하에서 청와대 그 사회경 문화 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김정남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알리고 김정남은 이거를 이제 당시 통일민주당 즉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의 정당인 통일민주당 그 당시 그냥 줄여서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가고 이것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좀 폭로를 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그 통민당 국회의원들이 못하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전북이 살벌해갖고 뭐 사람 뭐 고문으로 죽이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자들이 이제 그 뒤로 뺍니다. 그래고는 나중에 이제 그 유월항쟁이 성공적으로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이 쪼개지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그때 이제 막 그 자기들끼리 그 언쟁을 할 때 폭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지도부가 그걸 갖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하는 것을 거부했었다.
하고 이렇게 서로 폭로를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막 싸우죠. 두 번째 사례는 이 부르주아 후발 공화국의 부르주아지의 그 소심함의 두 번째 사례는 6월 18일 날이 6월 항쟁의 그 아주 그 이 굉장히 첫 번째 정점에 올랐던 그 최고 정점에 올랐던 날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6월 18일 날 최루탄 추방 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아주 부산에서는 거의 뭐 그 이 거의 봉기적 수준의 육박할 만한 엄청난 그 규모로 떴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이고 바로 그 시위를 보면서 이제 그 6월 18일 밤서부터 전두환과 군부는 쿠데타 군을 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상 6월 19일 날 군 투입을 그 결심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필리핀 사태에 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아니야 86년이니까 필리핀 사태는 한 1년 반 전쯤에 있었던 필리핀의 그 2월 혁명 피플 파워 혁명 사태로 굉장히 그 논란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래갖고 6월 19일 날에는 이 그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릴리 자신이 레이건의 친서를 전두환에게 전달을 하고 6월 20일 날은 미 국무부 차관보 더윈스키라고 하는 자가 또 그 이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군 투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6월 23일에는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그 게스턴 시거라고 하는 당시 신문에 시거라고 나왔는데 뭐 제가 그 당시 뭐 이렇게 TV 이렇게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TV를 한번 봐보니까 게스턴 시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시거라고 당시 하는 그 아태 차관보 가 또한 그 이 한국 정부에다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한국을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이 쿠데타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시 만일에 이때 그 군부가 이 전두환 정권이 군대를 투입을 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에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군을 투입을 했다면 이 광주와 부산, 특히 광주가 이제 18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군부는 엄청나게 두려움을 먹었어요. 80년 광주를 학살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 보복이 자기들에게 오리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서 이 군 투입을 생각했는데 광주가 다시 무장 봉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부산이 무장 봉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심지어 서울조차 무장의 봉기 상황으로도 가고 그렇게 되면 군대가 이 항명 사태 사병들이 항명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군 상층부 자체가 쪼개지기도 해서 그 1979년 12.12 사태 때처럼 군대 자체가 서로 이렇게 내전 같은 걸 벌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혁명적, 즉 노동자 권력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으로까지 발전한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혁명 자체는 이 필리핀처럼 그런 군부를 혁명적으로 타도하는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크고 그렇게 됐다면 아마 김영삼 또는 김대중 정부가 아마 그보다 그러니까 그 뒤 93년과 97년에 등장하는 것보다 훨씬 당겨서 등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혁명적 상황이 계속 전개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그들이 착해서 미국 정부가 레이건 정부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그런 사태를 우려를 해서 이 자들은 아주 강하게 개입을 해갖고 만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저 이 엄청난 그런 그 대중의 투쟁이 굉장히 고양되자 이 통민당의 당시 공식 이제 그 대표 총재가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은 전두환과의 영수 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 21일과 22일에는 김영삼 자신이 직접 국민운동본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 26일 날의 그 평화대회 행진
그 대행진 대회를 강행을 한다면 군부에 명분을 주는 짓일 것이다. 영수회담으로, 여야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아주 그냥 그 강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운동본부는 시위의 규모를 축소를 하죠. 그래서 그 시위를 하겠다 해놓고는 취소를 해버린 일을 두 번이나 번복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시위 규모도 축소를 했는데, 마침내 실제로 그 영수회담이 열렸을 때 그 성과가 보잘 것 없자, 그러자 이제 이 6월 26일 날 시위가 예정대로 강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6월 항쟁 당시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국민운동본부는 그렇게 그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가하는 압력에 쉽게 굴복했을 뿐 아니라 뭐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냐면, 인용을 하자면, 김영삼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주화, 만약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그 보여주면, 의지를 보여주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습니다. 왜 이 국민운동본부는 이렇게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의 입장에 이렇게 나긋나긋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그 구성을 보면 압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우선 그 국민운동본부를 제가 비판하기 전에 저는 국민운동본부의 지지자였고 당시에 그걸 지지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한다는 것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비판적 지지의 관점에서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방대한 우산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소규모의 CA 같은 그런 종파, 좌익종파를 제외하고는 당시에 좌파들은 다 국민운동본부를 지지하는 그 우산 밑에 있었습니다. 한데 어쨌든 비판을 하자면, 분명히 이 국민운동본부가 그 5월 27일 날 발기를 하는데, 이 설립이 되는데, 그때 발기인이 2,200명이에요. 여명 정도 있어요. 그 구성을 보면 개신교가 270명,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 다음에 가톨릭이 253명, 그 다음에 불교가 160명. 그 종교인들이 뭐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213명. 이 정치인들은 바로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입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 당시에 통민당이 과연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냐라는 거에 논쟁은 있었어요. 사실 중간 계급이 압도적인 그 기반이고, 그러나 분명히 그 소수의 자본가들이, 그 재벌은 아니지만 소수의 자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핵심적인 주도 세력이었고 지향성 자체가 아주 친자본주의 지향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 자본주의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이거는 그 이 뭐 그 프랑스의 인민전선 운동, 인민전선 당시에 1930년대 당시에 급진당과 비슷한 그런 그 이 정당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페인 당시에 그 이 부르주아 정당 급진당도 바로 그런 건데, 기반은 이제 중간 계급이지만 주되게 압도적으로, 그러나 명백히 그 자본가 계급적 주도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가 39명. 그다음에 농민이 171명.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이 155명, 그리고 빈민이 18명, 그 다음에 민통년, 당시 이제 이 좌파 연합조직, 민통년이 35명, 그 다음에 기타 지역 대표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운동본부의 지방조직들 말하는 건데, 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간계급이죠. 압도적으로 중간계급인데, 여기에 그, 이,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자본가 계급의 정당 정치인들이 딱 있었던 거고, 따라서 이건 당시에 그 인민전선이었습니다. 민중전선. 국민연합이었던 거, 계급적 연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건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반독재, 독재 정권의 너무 혹심한 탄압 밑에서 이것이 비록 민중연합,
계급연합적인 그런 조직이었을지라도 이 전술적으로 당시에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국민운동본부를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반독재 투쟁에 참가를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시 얘기를 넘어가면은 그 어디까지 했더라? 네. 트로츠키의 이론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좀 더 이렇게 국가 주도 외국 자본 중심으로 공업성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지가 국내 부르주아지가 취약 소심하고 그러나 반면에 노동 계급은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꽤나 급속하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서구처럼 몇백 년에 걸쳐서 뭐 매뉴팩처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그게 아니라 막 그 바로 이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후반에 이 선진적인 자본주의적 기술을 도입을 한 대공장 같은 데 노동자들이 결집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현대 중공업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노동자들 이 대공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바로 투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9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자동차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이 후발 공업국의 노동 계급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이들이 꽤나 단단하게 이 뭉쳐 있고 그리고 꽤나 강력한 이 전투적 투쟁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을 트로츠키는 이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건 바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재 또는 전제 절대 왕정 뭐 이런 그 일체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노동 계급이 혁명적으로 정권을 장악을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트로츠키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결론은 대체로 맞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 유보를 단서를 따라야 할 것은 노동 계급이 꽤나 강력해서 혁명적으로 정권을 잡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 노동 계급이 그토록까지 강력하지는 않다면 만약 너무 약하다면 아예 그 뭐 뭔가 돌파구도 열리지 않는 거고 만약 노동 계급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중간 어중간하게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경험한 바입니다. 가령 전형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백인이 지배를 하면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질 않아가고 이 1인 1표제를 핵심적인 민주적인 요구로서 제시를 하면서 아파르테이트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꼭 혁명으로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파르테이트 정치적 아파르테이트 체제가 전복된 것은 아닙니다. ANC라고 하는 흑인 중간계급의 이 기반을 둔 파퓰리스트 조직이 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들이 일종의 계량주의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서 핵심적인 그런 주축이 됐던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당, PT당이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거대한 대중파업을 통해서 탄생하고는 그 다음에 이 조금씩 군부를 물러나게 하고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하는데 그때도 바로 그런 그 이 혁명적이지 않은 노동자 정치 세력이 이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그랬던 과정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급 속에 강력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적인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그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성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권위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급이 혁명적으로 장악을 하고 민주주의의 그 과제들을 깨끗이 해결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인 전환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물론 노동계급이 패퇴를 한다면 다시 권위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신자유주의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으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6월 항쟁을 본다면, 바로 이제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민중적인 투쟁이기도 했지만 노동계급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난데없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미 85년도 봄에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85년도 6월 달에는 구로동에 있는 5개 공장 중심으로 대우 어페럴 등 그런 공장들이 서로 연대를 해갖고 연대 파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은 그때 85년도 9월부터 굉장히 탄압을, 간첩단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탄압을 강화를 하는데, 그게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막 그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학생 출신들이 대거 공장으로 위장 취업을 그 당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지 않으면 운동권에서 좀 이렇게 명함을 내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 85년도 9월 달에 귀국해갖고 그때 공장에 위장 취업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도무지 그 생긴 게 뭐 이렇게 딱 걸리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을 못한 채 이제 그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공장에 위장 취업을 못하면 뭔가 그 참 주눅이 드는 듯한 운동권 내에서 그런 분위기였을 정도로 대거 이 공장에 이 학생 출신 좌파들이 들어가서 막 선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 이 동력이 기반이 되면서 이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갖고 이 6월 18일 날은 한 150만 명, 6월 26일 날은 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6월 29일 날 예, 그런, 그, 이, 양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양보를 얻어내게 됐고, 이 양보는, 일단, 양보였습니다. 명백히. 양보였고, 또한 승리였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는데, 즉, 그, 이, 여전히 탄압의 칼날을, 이, 감추고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 회고록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때 보면 6월 29일 날, 이, 노태우를 시켜서 양보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쇼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냐면, 광료회의에서 좌익 이런 놈들 풀어주면 안 된다. 사면할 때 극렬분자들 이런 자들 풀어주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그 이 정부가 좀 뭔가 이 양보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이용해서 막 그 날뛰면은 가차없이 또 탄압을 해야 한다라고 광료회의에서 지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29일의 양보는 아까는 불안정한 양보였어요.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히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7월에서 9월에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이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바, 즉 정치투쟁이 이 경제투쟁의 동력을 제공을 했던 거죠. 이 투쟁에 참가를 했던 노동자들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정치 투쟁 참가한 경험을 통해서 한껏 고무되고 사기가 올라가고, 아, 군부가 우리가 싸우니까 이 저 막강한 듯한 군부, 저 학살자들의 군부가 물러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 공장에 돌아가서 사용자에 맞서서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서 사용자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과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유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를 하자면, 현장 조합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노동조합 관료,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자들이 투쟁을 하지 않을 때는 현장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만약 투쟁을 하겠다면 현장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걸 지지를 해야죠. 그래야만 그건 종파적이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싸우지 않겠다 그러는데 현장 조합원의 대중은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싸우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장 조합원 운동인데, 그렇게 하도록 또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 현장 조합원 전략인데, 이 7, 9월
대중파업은 바로 현장 조합원 운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략에 의한 건 아니었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탄압을 받아서 이런 그 이 대중파업에서는 뭐 울리죠 뭐. 이 대중파업에서는 그 이 거의 자생적인 파업이었으니 노동자들 자신이 그게 그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때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노총 없었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국노총의 어용 관료들 4.13 전두환이가 후헌 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겠다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업을 그자들이 호소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동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파업을 일으켰던 건 현장 노동자들이 운동이었습니다. 이 현장 조합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영국의 이 국제사회주의 전통의 창시자인 이 토니 클리프, 원래 팔레스타인 출신의 마르시스트인 토니 글룩스, 아니, 죄송합니다. 이가엘 글룩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마르시스트주의자가 토니 클리프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그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했었는데 그 경향에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즉,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을 할 때는 그 투쟁을 지지하고 그 지도자들이 투쟁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투쟁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현장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투쟁을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관계없이 투쟁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장 조합원인데 이게 바로 현장 조합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조합원 운동이 지역 노조를 한 2년 뒤쯤에 1년 반 뒤쯤 반뒤쯤에는 지역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또 그 89년경에는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의 맹아들을 건설하고 전노협 같은 것, 업종회의, 뭐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 이런 그 몇몇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고 그것들이 그 좀 계속 나갈 수도 있었으나 경제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89년서부터 뭐 91년까지 엄청 탄압이 심했고 그리고 또 그 경제 위기가 91년 말에 엄청나게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91년 여름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좌파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겹치자 이 지연이 돼가지고 95년이 돼서야 민주노총을 출범을 시키는 자체의 노동조합 독립 노동조합 이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진정한 노동조합, 좌파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제가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쟁점을 가지고는 그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그 직선제 요구가 과연 옳은 요구였었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 뭐 대중 자신이 아주 소박하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선제 요구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바로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아까 6월 18일 이후에 이제 6월 23일 이때 미국이 막 개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군부 쿠데타의 위험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야당을 이 포섭해갖고 자유주의 야당을 포섭해서 이 직선제도를 받아들여갖고 군부가 시간 벌기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군부 직선제로 독재 타도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직선제 구호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많았어요. CA 같은 종파들은 아예 제쳐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라고 하는 구호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 보안사가 이 87년 1월 달에 이미 직선제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직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야당의 주도권을 주고 그 군부가 빠져나갈 상황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은 그다지 현명한 전술이 아니었던 것인데 그런 건데 그 이 그만 당시에 뭐 탄압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이 강력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 중에 이 주도적인 세력은 이 자민통 계열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 동지들이 그 당시에 이 유월항쟁을 아주 주도적으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제 운동 내에서 가장 주도적인 그 이 좌파 세력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야당에 대해서 좀 그 자유주의 야당을 추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선제 구호를 받아들였고 그래가지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직선제 구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민운동본부가. 강력하게 막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육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구호를 외칠 때 독재 타,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민주 쟁취, 미국은 내정 간섭,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이런 세 가지 요구가 핵심이었거든요. 직선제로 독재 타도라고 하는 구호는 주사파들 동지들의 구호였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민운동본부에서 채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요구 문제는 전술적으로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폭력 문제가 또한 쟁점이 됐습니다. 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이 군부가 이 유월항쟁 초기에 막 그 경찰이 막 최루탄을 마구 막 쏴대고 막 완전히 자욱하게 이렇게 되자 이 대중 자신이 완전히 자생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돌들을 아스팔트를 깨가지고 그 이 전투경찰에게 던지면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일이 6월 18일 이후에는 거의 이런 일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경찰이 막 무장해제당하고 막 경찰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이제는 군대가 나와야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6월 18일 이후에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이제 6월 18일까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주 전형적으로 당시 두 주요 좌파가 NL과 CA였었는데 그 좌파 민족주의자들 동지들 주사파 동지들의 NL과 그보다 훨씬 더 소규모의 종파적인 CA 재연회파였었는데 아주 두 대조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대중들 자신이 어느 정치 조직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자신이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막 그 최루탄에 맞서려고 할 때에 NL 동지들은 비폭력 하면서 막 말립니다. 말리다 보니까 막 당하기도 했어요. 최루탄에 직격탄 맞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유월항쟁 당시에 세 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말하자면 대중 추수주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CA 동지들 같은 경우는 대중과 완전히 무관하게 이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저 앞에 먼저 자기들끼리 이 당시에 이렇게 사제 마스크, 가스 마스크를 팔고 그랬었는데, 그 마스크를 사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들끼리 먼저 전투를 벌여요. 뭐 아직 그 대열은 여기 형성되지도 않았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전투를 벌이니까 막 경찰에 의해서 밀리니까, 여기서 집회를 갖다가 열기가 힘들어지는, 대중운동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CA의 종파주의. 엘리트주의 이게 바로 그런 이 물리적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NL 경향의 그런 대중 추수주의 기회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도 이 폭력 문제를 두고 둘러싸고 드러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7월 3일날 말을 마치면 7월 3일날 그 학생운동 진영이 연세대학에서 시국 토론회를 여는데 그 시국 토론회에서 학생운동 진영 당시 압도적으로 NL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다 그런 폭력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 그 다음에 그 직선제를 자신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 이것이 다 잘못이라고 공식적인 반성을 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더는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것이 핵심적인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인용을 고스란히 하자면 공식적으로 내놓은 성명서에서 자신들이 대중운동의 후미에 있었다. 대중운동의 선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미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성적인 정직하죠. 우리가 이런 건 참 배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쟁점 중산층의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중간계급 같습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산층이라 불렀던 거는 사무직 노동자들 그리고 아주 영세 상인들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한 주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도를 한 건 학생들이 처음서부터 아예 유월항쟁 전서부터 주도를 했었고 거리에서 구호를 제공했었고 조직을 했었고 그랬던 거고 오히려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상인들은 유월항쟁이 상당히 고양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항쟁의 대열에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월항쟁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겁니다.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고 되어서 피해업자들을 이끈 지도하는 그런 민중적인 투쟁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바람직하기로는 그 투쟁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보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저는 확인을 하고자 싶습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에 특히 요즘 신자유주의 이제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이기도 한데 이 시대에는 이때나 마찬가지로 이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의 그 추상적이지만 진정 정신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자유, 평등, 정의 그 추상적인 말로 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8월 중순경에 노동자 투쟁이 한껏 정점에 그랬을 때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투쟁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였어요.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였고 8월 그 하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치 집회가 열렸었어요. 제가 그때 여기 저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김대중이 연설을 했어요. 김대중이 연설을 하러 딱 올라가 연단에 올라갔는데 딱 그 청중 저기 뭡니까 그 군중 중에 석에 군중 석이 아니죠 오개 집회였어요. 군중 중에 그 이 빨간 깃발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그마한 삼각형의 깃발이었어요. 빨간 삼각형의 깃발로 민중 이렇게 쓴 깃발이 떴습니다. 그때 PD라고 하는 경향 이제 막 탄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민중민주라고 하는 그 깃발이 딱 뜨자 김대중이 그 내려요 하고 딱 그 이 호통을 치니까 주변에 있던 그 이 등치가 이런 거의 깡패 같은 그 이 자유주의 야당 당원들이 그 학생 또는 청년인 듯한 그 청년들을 완전히 막 그 이 위협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까지 위협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청년들은 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 바로 옆에서 있었는데 엄청 불쾌 수치심 같은 걸 굴욕감 같은 걸 느꼈고 아주 증오심을 느꼈었거든요. 김대중에 대해서 그들은 배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트로츠키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소위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요구들과 자유권이라고 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 이런 기본적인 자유들조차 옹호하지 않는 것, 옹호하기는 그 오히려 그걸 억압하는 것, 지금 노무현이 하고 있듯이 그 패러독스, 그 역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시대에 특히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에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다시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예증을 좀 해야겠습니다. 91년 5월 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하에서 최대 규모 시위였습니다. 몇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때 한 20여만 명 됐어요. 엄청난 탄압이 강한던 그런 상황에서도 한 20만 명 정도 서울에서 2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공안정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일반화된 탄압의 물결이죠.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민자당 안에서 집권당인 민자당 안에서 원래 김영삼이를 그 이
집권당은 대선 후보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하고 이렇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3당 합당? 그런 건데, 사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재봉이가 군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뭐 군부의 앞잡이로서 노재봉이가 대선으로 나올, 후보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재봉과 김영삼 사이에 그 집권당인 민자당 안에서 아주 쟁투가 벌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랬었는데, 이 5월 달에 그 투쟁, 20만 명의 투쟁을 통해서 그 집권당 내에서 노재봉이가 군부의 그 대표자인 그 노재봉이가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93년 초에 우리는 민선 정부를 보게 된 군부가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97년에 얼마나 또 그때 탄압이 폭심했습니까? 완전히 북한에다가 정권 자체가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에게 요청을 해갖고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하게 하는 남북의 두 지배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일들이 바로 97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막 아무나 다 그냥 붙잡아가지고 다 이 좌익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었던 그때, 저도 그때 막 피신 중이었습니다. 또 그때 상황에서 바로 노동자들이 IMF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저항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97년에 바로 정권 교체, 그 국가는 63년도에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이 군부, 당시 박정희 군부, 그 다음에 관료, 그 다음에 그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재벌, 이 3자가 연합해서 만든 그 국가였는데, 그 일당 국가가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97년 대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다시 당선될 위험에 처했을 때, 촛불 시위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 40만 명 정도가 시위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한국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자들은 못 참고는 2004년에는 또한 노무현을 제거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는 탄핵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또 40만 명이 거리로 나오죠. 서울시에서만도. 40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거기에 노동자들도 포함됐었고 사무직 노동자들도 포함됐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저지를 해냈습니다. 아까 한 동지가 잘 지적했듯이 87년 6월 항쟁을 시작을 발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꾸준한 위협이 존재했었고 그 위협에 맞서서 저항을 하는 것이 존재했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 주운 자유민주주의라도 지금 얻어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약간 논점 몇 개만 하자면 사무직 노동자,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사무직 노동자는 당시 화이트 칼라를 그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홈에버 같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는 아니죠. 이제 화이트 칼라 그 넥타이 부대를 사무직 노동자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시에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이 굉장히 다수였었습니다. 심지어 좌파에서조차도 다수였었는데 그건 막스주의의 정말 기본도 모르는 당시 우리나라 스탈린주의의 그 이론적 수준이 하도 일천해갖고 그런 기초적인 점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노동계급의 일부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건 당시에 중산층 반란이라고 한 말이 엄청 모호했다란 말이에요. 진짜 상인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상인 같은 중간 계층 사람들도 중산층, 아니 변호사 같은 약간 상층 중간 계급도 중산층, 뭐 다 중산층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이 넥타이 부대 화이트 칼라 노동자도 중산층, 뭐 다 중산층이라 불렀다는 말, 그 당시에 그 말이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말이었다. 굉장히 중간 계급의 운동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도적이지는 않았었다. 이게 이미 학생, 청년, 다른 그 노동자들, 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운동이 한껏 고양된 그 지점에서 그들이 동참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 그건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저는 좀 그 좀 늦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은 좀 그다음에 그 아까 뭐 직선제 후원 그건 얘기 답변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저는 후원 철폐 독재 타도 당시 공식구호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지했고요. 또 다른 공식구호가 독재 타도 민주 쟁취였습니다. 완전히 옳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호가 좀 덜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였는데 그걸 당시에 주사파 동지들의 경우는 내정 간섭 자행하는 미국 놈들 물러나라 이런 구호로 쳤었는데 저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놈들이라고 하는 지금도 저는 그 말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통 사람들과 미국의 지배자들을 구별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구호였었고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공식적으로 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직선제라고 하는 건 야당이 주장을 한 구호였었고 주사파 동지들이 그 구호를 갖다가 채택을 했었던 것이지 국민운동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연합체에서 채택한 바 없다. 왜냐하면 혁명가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구호가 채택되는 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누가 대중추수주의가 뭐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대중의 의식이 불균등합니다. 대중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변혁적이라고 할 수 급진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인 사상에 도달하는 의식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낙후한 거의 반동적이다시피 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쯤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후진 대중을 추수하는 거를 두고 대중추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요구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면 노동계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노동자주의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계급의 근로조건과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에만 집착하는 그런 정치 실천을 두고 노동자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배격해야 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입장이고 레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했던 입장입니다. 레닌은 뭐라고 했냐면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이 아닌 다른 피억업자들, 노동계급만이 억압받는 사회 집단이 아니거든요. 여성, 평범한 여성들, 동성애자들, 이주노동자 같은 인종적으로, 인종이 좀 다른 사람들, 많은 피억압 노동계급이 아니고도 학생 중에 상당수 대부분의 학생, 이런 사람들도 이 단은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도 억압받는 사회 집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들을 노동계급이 대변해주고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해주고 하는 것. 그것을 레닌은 노동계급은 인민의 호민관이어야 한다. 민중의 옹호자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오히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위장 취업은 잘못된 방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못된 신디칼리스트적인 입장을 가져가지고 그 트로츠키주의자였지만 신디칼리스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저보다 나이 젊은 후배 동지들을 공장에다 집어 들어가도록 막 하고 그랬었는데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한마디로. 그건 근데 지금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좌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민주노동당 내 해방연대 같은 데라거나 그 밖에 조그마한 신디칼리스트적 좌파들이 여전히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무슨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적인 사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7, 8월 이 노동자 대중의 투쟁 속에서 그 위장 취업자들 역할한 거 거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동계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가 87년하고 달리 경제가 지금 위기 상태이고 사람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투쟁이 정치 권력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요구를 실질적인 요구를 쟁취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 사회주의자들과 여기에 다른 급진적인 또 좌파적인 진보적인 활동가들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동지들이 바로 이 정치적 노동계급 운동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